안녕하세요. 카TV 뉴스 민준식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도 이제 페이스리프트의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전 전기차 라인업이 2024년을 맞아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볼 차는요, 아이오닉5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리고 코나 전기차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아이오닉5의 변화,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앞에 서 있는 새로운 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N9입니다. N9 모델은 기존 아이오닉5 일반 모델과는 달리 앞부분 그릴에 이렇게 도트형의 조명이 들어온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고, 휠 디자인이 좀 달라졌고요.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 와이퍼가 생겼네. 리어 와이퍼가 생겼는데, 이 리어 와이퍼는 N9과 일반 모델 공통으로 다 추가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반 모델을 보고 계시는데, 일반 모델도 이렇게 리어 윈도우 와이퍼가 추가가 됐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 이제 N9과 일반 모델의 이제 차이는 일단 그 휠 아치의 가니쉬가 이렇게 유광으로 바뀌었습니다. N 모델처럼. 그래서 그냥 보면 거의 5N 모델 같이 좀 스포티하고 좀 더 잘 달릴 것 같은 고성능 모델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어 윙이 굉장히 커졌죠. 리어 윙이 커진 부분이 N에서 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리어 윙이 커지면서 실제 그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예전에는 이 리어 윙에서 이제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나서 이 통한 바람이 바로 이 유리를 때리도록, 그래서 뒷유리에 붙은 빗물을 밀어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모델부터는 이 유리 바로 위에 덮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에어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건 공력 설계죠. 다운포스를 더 좀 늘리고 뒤 와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 대신에 창문에 붙은 물은 못 튕겨내겠죠. 그래서 리어 와이퍼가 더욱 필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리어 윙 자체가 약 2cm, 기존 모델보다 2cm 지붕이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 모델에도 똑같죠.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윙 자체가 5N처럼, N 모델처럼 커졌어요. 지붕은 더 많이 덮고, 그리고 중간에 속에, 속 윙이 하나 더 생겨서 디플렉터가. 그래서 공기 역학 성능을 높였고, 그리고 말 많았죠.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 리어 와이퍼를 따로 달아서 빗물을 닦아내도록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보시면은요, 익숙한 인테리어. 네, 제가 항상 이 아이오닉5 인테리어는 참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몇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단점이. 이 공조 스위치가 좀 쓰기가 복잡하고 불편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저기 가솔린 모델과 똑같은 형태로. 그리고 CCNC,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이 됐고요. 이제 현대차 기본. 네, 요 플로팅 아일랜드가 또 좀 개선이 돼서 무선 충전, 그리고 반가운 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드디어 버튼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이거 뭐 스크린으로 들어가서 찾아서 했어야 됐죠. 요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가 출시되면서 좀 달라지면서 좀 욕을 먹었던 부분 있죠. 욕을 먹었던 부분,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이 싹 됐어요. 그래가지고 쓰기 더욱더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요게 좀 반가운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현대가 아이오닉5에 달라진 점을 막 설명을 한 그런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부분이 주행거리예요. 뭐 배터리 용량 그대로고 모터 성능도 그대로인데 1륜 구동 기준 주행거리가 기존 458에서 485km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신사양 중에서 제가 아까 언급 안 한 부분이 지능형 헤드램프, 인텔리전트 헤드램프.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하이빔과 로우빔, 그리고 빛이 갈라지면서 어두운 부분만 비춰주는, 전방 차량이 없을 때 피해서 비춰주는 이 지능형 헤드램프, 이게 추가가 됐던 부분. 그리고 이 콘솔 부분, 이런 거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N9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아이오닉 5N에서 봤었던 그 스포티한 부분, 이런 부분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좀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패키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디자인 쪽으로, 좀 외부 디자인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둔 드레서 모델인 N9 모델이 출시가 됐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휠 디자인, 이제 새로운 휠 디자인이 두 가지, 19인치, 20인치 두 가지가 있고, 스포일러 길이가 50mm, 5cm나 연장이 됐네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좀 보다 더 유선형으로 좀 개선이 됐고, 욕을 먹었던 그 리어 와이퍼 없는 거, 이것도 개선이 돼서 리어 와이퍼가 달렸다는 거. 아이오닉 5가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전기차 중에서는 진짜 그 상품성 면에서는 거의 최고가 아닌가, 최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죠. 거기에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단점들까지 다 개선을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아이오닉 6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오닉 6는 정식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블랙 에디션이라는 스페셜티 모델이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블랙 아웃이라 그러죠. 차의 모든 장식 요소, 트림 그런 거를 블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크롬이 들어갈 부위를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뭐 그런지 등등등. 그래서 은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의 완벽한 블랙 아웃 에디션의 시커먼 녀석, 예, 블랙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테리어까지 시커먼 블랙으로 돼 있는, 쿨해 보이는, 이제 까만색이 좀 쿨해 보이고 싸움 잘하게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이제 신모델, 페이스리프트가 아니죠. 얘는 작년에 이미 신모델로 풀 체인지가 됐으니까요. 코나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의 N9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N9의 디자인 요소, 그러니까 바디 칼라, 클래딩, 그리고 날개, 이 우락부락한 뒤 날개 등 스포티해 보이는 코나의 그 드레스업 모델인 N9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N9 전용 사양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순수 전기차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대의 전기차가 새롭게 달라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했습니다. 특히 인기 모델인 아이오닉 5가 미드 라이프 사이클 메이크업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죠. 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더욱더 소비자 친화적인, 유저 프렌들리한 디자인과 피처를 갖춘, 기능을 갖춘 훌륭한 전기차로 태어났습니다. 전기차가 요즘 잠깐 주춤하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의 대세가 될 것임은 분명하죠. 더욱 완벽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